박준영 씨를 짝사랑한 거예요? 아, 제가. 됐어. 조용필 선배님. 아니, 그런 건 아니고. 그러니까 저희가 연애 금지령이 풀린 게 한 6개월 정도 됐어요. 저번 앨범 Be My Baby를 기점으로 풀렸는데 그 전에 살짝. 오, 됐어. 풀리기 전에. 살짝 네 연애를 했습니다. 있었어요.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된 분이 있어요. 어? 방심장! 방심장! 인터넷을 함께 나누는 분이. 잠깐만, 지금 연애 공개하는 거예요? 아니요, 지금 만나는 건 아니고요. 예전에 만났어요. 예전에. 저희가 데뷔한 지 거의 지금 5년 반이 됐는데 근데 제가 그 4년은 지켰어요. 잘했어요. 네, 그 정도는 전 많이 지켰다고. 그럼요. 네. 미친 듯이 연애를. 네. 혹시 네. 조건 아는 얘기예요? 전혀 몰라요. 몰라요. 지금 몰라요? 처음 알아서 저는 혹시나 선혜처럼 공개할까봐. 누군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우영 씨도 몰랐어요, 이 얘기? 예, 전혀. 예은이는 남자친구가 없을 것 같아서. 저도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철저해요. 그래서 잘 빠져나갔네. 뭐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고 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. 뭐 틈을 주지 않는군요.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노래 불러요. 근데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일반인 분이세요. 네. 그래서 아, 아마 뭐 이쪽에서 전혀 소문을 듣지 못했어요. 네. 원더걸 세대 1킬. 일반인 1킬. 어디서 만났어요? 이제 저희가 뉴욕에 가 있을 때 뉴욕에서. 뉴욕커! 뉴욕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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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프레소? 에스프레소? 아니, 더 자세하게는 이제 만 헤어진 분이기 때문에. 헤어져야죠. 근데 오래 만나지는 못했어요. 한 두 달 정도 되겠죠? 왜냐면 그때 저희가 한국이랑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여서. 차였어? 아니, 우리 그냥. 아니, 우리 그냥. 뭐 전화로 이렇게 뭔가 바꿨어요? 아니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전화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전화 재현을 또 했어요. 재현 재현. 완벽한 재현이었습니다. 예, 예. 아, 그렇게 해서 헤어진 거군요. 아, 조심스러워.